NLT 영어 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 Matthew chapter 8. 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뭐뭐할 때 그가 came down the mountainside, 산을 내려왔을 때 이제 산상수훈을 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죠. 예, 그다음 2절 보겠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 자, 레프로시가 있는 사람, 레프로시 하면 나병인데요. 나병 걸린 한 사람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그 사람 말하고, if you willing, 자, willing 하면은 뭐뭘 기꺼이 하는, 꺼리지 않는 뜻인데요.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you can heal me,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reach out 손을 뻗고 그를 만졌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는 말하시고 be healed.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함을 받으라. 맞죠? 즉시 그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예,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누구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대신에 가라. Go to the priest, 제사장에 가라. 그리고 let him examine you. 자, 그는 제사장이죠. 그가 너를 examine 하면 검사하는 겁니다.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검사하게 해라. 그리고 가져가라. 뭐뭐에 따라서 the offering required in the law Moses.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재물을 가져가라 합니다. 요구한 재물. 자, 요구된 뭘 요구됐냐면 이들로 모세 율법에 요구한 그 예물을 재물을 따라서 가져가라. 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건냐면 이 사람이죠. 바로 레프로시. 나병이 치유된. 자, 현재 완료 수동으로 됐습니다. 치유된 그 사람들을 위한 모세 율법에 따른 요구된 그 재물을 가져가라. 자, 이것이 바그 예물이 public testimony, 공개적인 증거죠. 공개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치료받은 cleanse 하면 깨끗하게 받은, 정결하게 받은 그 공개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을 때 로만 암피스, 로마 장교, 백부장으로 나오죠. 라이브성의 센츄리언.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Plead. Lord, my young servant lie in bed. 주님, 내 어린 종이 누워 있습니다. 침대에. 병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Paralyzed. Paralyzed 하면 마비된 중풍병이라는 뜻입니다. 중풍병으로 and in a terrible pain, 아주 끔찍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가겠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겠다. 그러나 그 백부장 오피스 관리는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be worthy 하면은 가치가 없다. 이런 뭐 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To have you come. 자, 여기서 사역동사가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는 것, 내 집에 당신이 오는 것이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Just say, 그냥 말해주세요. 말씀을. 여기서. 저희 포럼은 여기 현재 있는 장소죠. 거기 이 장소에서부터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자 이게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면 그러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내 종이 will be healed, 치유함을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예, 구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안다 이것을 왜냐하면 자 나는 압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Under the authority of my superior officers. 자, 나의 그 superior 하면은 그 우위의 상급이죠. 나의 상급의 그런 그 장교 관리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내 군인들 위에 my soldier. 단지 나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그들이 가고요. 또는 오라 그러면 그들이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노예들에게 말하면 이것을 해라. 그들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었을 때 그는 was amazed, 놀랬습니다. 그래서
to those who were following him,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아서 말하기를 그는 말했습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말하기를 I haven't seen. 보지 못했다. 믿음을. Like는 여기서 뭐뭐 같은 거죠. 이 같은 믿음. 모든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말한다. 많은 이방인들이 올 것이다. 전 세계로부터, 동에서부터, 동에서 서에서부터, 그리고 앉을 것이다. 자, 위례에서 연결됐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이색, 이삭과 야곱 at the feast. 자, feast 하면은 잔치 축제죠.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천국에.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천국이 준비된 그들을 위해서 천국에 준비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will be thrown into the outer darkness. 자, thrown into 하면 던져질 것이다. 바깥 어두움에 던져질 것이고, 예, where는 그 바깥 어두운 장소입니다. 거기서 will be weeping. 자, weeping 하면은 눈물을 흘리다, 울며, 그리고 gnashing. 자, gnashing, g가 모공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nashing or teeth,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로마 오피스에게 go back home,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너의 믿음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다, 발생했다 해야죠. 그 젊은 종이 was healed, 고침을 받았다. 그때 그 시간에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피터스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피터스 마더인로우, 마더인로우는 장모님입니다. 장모가 was sick, 아팠다. 그래서 고열로 아팠습니다. 어분열로, high fever로. 그러나 when Jesus touched her, 그녀의 손을 만졌을 때 the fever left her, 그녀의 그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she got up, 일어나고요. and prepared, 준비했습니다. meal, 식사를, 그를 예수님을 위해서. 자, 그날 저녁에 many demon possessed,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들이 예수님께 데려와 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cast out, 몰아내는, 쫓아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단순히 명령으로, 그리고 그는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 1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성취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through the prophet Isaiah,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 사람 말하기를 그는 질병을 지시고 병을 지시고 질병을 제거하셨다. 자, 이제 요것을 우리 70인경에 이렇게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이사야 이사야 53장 4절에 70인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통을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고통을 in trouble을 떠맡겼습니다. account. 그리고 괴로움을 떠맡기고 모든 병과 고뇌를 떠맡겼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70인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그 주변에 있는 무리를 봤을 때 그는 인스트럭티드 하면 지시하다, 가르치다. 그의 제자들을 지시했습니다. 건너가라고 다른 쪽 호수의 다른 쪽에. 그때 뭐뭐 중에 하나. 자, religious 하면 종교적인 로우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선생님, I'll follow you.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Wherever, 어디든지 당신이 가시는 곳에. 20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Fox는 여우잖아요. 여우들도 dance. 자는 동물의 우리 굴입니다. 굴을 가지고 있다. 살굴이죠. 이렇게 to live in dance를 굽니다. 그리고 새들도 둥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the son of man. 자,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한 독특한 그런 표현이죠. 보시면 the son of 인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son이 대문자죠. 사람의 아들인데요. 인자.
Son of Man is a title Jesus used for himself. 이렇게 각주에 나왔어요. 인자는 그 자신을 위해 사용된 예수님의 타이틀이다. 예수님 자신이 사용했을 때 인자라는 이런 그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Has no place. 장소가 없다. 심지어 그의 머리를 둘. 레이는 두다. 놓다. 둘. 자리가 없다. 자, 그의 다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먼저 let me return. 자, 나를 돌아가게 하세요. 집으로. 그리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지금. 자, the spiritual dead. 영적으로 죽은 자. 들은 그들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외리하게 하라. 자, 외리하면 장사진에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보트에 타시고 건너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호수를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24절 보시면 갑자기 A fierce storm, 예, 사나운 폭풍이 쳤습니다. 호수를 뭐 함께 파도죠. Waves breaking into the boat. 자, 보트 배를 부수면서 그 파도가. 그러나 예수님은 슬리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슬리핑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wake up, 깨웠습니다. 소리치면서 shouting,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We going to 뭐 할 것이죠. 예정이죠. Drown 할 것입니다. Drown 하면은 물에 빠지다, 익사하다 것입니다. 자, 26절 보시면 예수님이 responded 대답하였습니다. Why are you afraid? 왜 두려워하느냐? You have so little faith. 너희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자, little은 작다는 뜻이죠. 셀 수 없느냐? Faith가 왔을 때는 거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거의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그때 그가 일어나셔서 리뷰크하면 꾸짖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갑자기 there was a great calm. calm 하면 고요한 잔잔한.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Who is this man? 그들이 물었습니다. 심지어 even the winds and the waves obey him. 바람과 파도가 그를 obey 하면 순종한다. 순종하는가? 네, 28절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도착했습니다. 반대쪽에 다른 쪽에 호수에 In the region of the Gadarians 가다라 지역에 two men 두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이냐면 were possessed by demons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너무 뭐뭐해서 so that 너무 사나워서 한 사람도 그 지역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29절 보시면 예,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예, 스크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외치기를 그에게 Why are you interfering with us?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왜 방해하십니까? Son of God, 하나님 아들이시여 Have you come? 오셨습니까? 여기에 To torture, 괴롭히려고 우리를 Before, 몸하기 전에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There happen,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To be large herd of pigs, 돼지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먹으면서 저 멀리서. 그래서 디모는 간청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cast out, 내쫓다, 우리를 내쫓는다면 send us, 보내소서 우리를 into that herd of pigs, 저 돼지떼에게로. Alright, 좋다, 가라, Jesus, 예수님이 commanded them,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so demon came out, the man,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entered, the pig, 자,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그 돼지떼 무리들이 plunged down, 자, plunged down 하면은 급하게 돌진하다, NIV에서는 rushed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진했습니다. steep, 가파른 hillside. 비탈로 어디 안으로? In the lake, 호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drowned, 익사하다. In the water, 물에 익사했습니다. The herdsman fled to the nearby town. The herdsman 하면은 양치기,
양치기들이 달아났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Telling everyone what happened to the demon possessed them. 자, 여기에 직접 목적어네요. Tell이 사형식 동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간접 목적어. What 이하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때 전 마을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뭐 하라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하라고 목적격 보겠네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을 홀로 떠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